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소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팔을 감싸는 부분을 우리가 소매라고 합니다. 이 소매도 종류가 다양하죠. 퍼프 소매, 돌멘 소매, 나그랑 소매, 반팔 소매 등이 있는데 요즘 한창 퍼프 소매가 유행해서 그런지 퍼프 소매 강의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번 다루고 싶었는데 그동안 강의를 스커트, 팬츠, 블라우스, 칼라 이렇게 진도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소매 강의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죠. 오늘부터 소매 강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소매 만드는 방법은 이전 TV-ONU2와 TV-ONU5에서 톨소블락과 니트 톨소블락을 다루면서 소매블락 만드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블락을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 볼 테니 필요하신 분은 위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을 준비하면서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떻게, 어떤 순서로 해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제가 고민하면서 리스트를 적어봤습니다. 저는 소매를 몸판과의 연결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봤습니다. 새딘 소매, 나그랑, 돌멘 소매. 새딘 소매는 슬리브와 몸판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데 라인이 있는 소매,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소매를 새딘 소매라고 합니다. 나그랑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사선의 이음선이 있는 소매에 이 소매를 나그랑 소매라고 합니다. 돌멘 소매는 나그랑과 비슷한데 이렇게 사선의 이음선이 없고 몸판과 소매가 하나로 연결된 소매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새딘 소매가 디자인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퍼프 소매도 여기에 속하죠. 여기에서는 총 25가지의 디자인을 다뤄볼 것이고 소매 밑단 처리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도 많이 기대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 소매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